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바로 사업 확대입니다. BH인데요. 키움증권에서 BH 관련 리포트가 나왔죠. 이 본업인 스마트폰 사업의 실적 호조와 신규 사업 인수로 구조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. 이 기존 스마트폰 사업에서 나아가 전장 사업을 확대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측면 외에도 이 실질적인 기업 가치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다.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올렸는데요.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. 네, 사실 BH 하면 지난해 처음으로 또 1조 클럽을 달성하게 됐던 네.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. 또 스마트폰에 나아가 전장 사업 쪽에 좀 가속화를 붙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네. 리포트들이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나왔네요. 예. 네, BH가 오늘 이제 신고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예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썩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좀 힘을 내고 있다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차량 전장 부품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. 예. 약간 이제 무선 충전 관련해 가지고 영업 인수권을 좀 확보를 했고 그것이 이제 뭐 LG라든지 좀 해서 좀 매출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연간 2천억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향후 성장 모멘텀, 특히 지금 뭐 자동차가 부품이 부족해서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된 어떤 그 관련된 어떤 매출 혹은 예. 자동차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의 시장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또 하나가 이제 본연의 사업이라는 것이죠. 이제 기판, 특히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기판 사업 부분인데, 지금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스마트폰 판매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. 지금 꼭 북미 시장뿐이 아니라 그 올해 같은 경우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상당히 높게 나올 수가 있는데, 왜 그러냐면 그저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라든지 외출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뭐 전 세계 시장이 못 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러다 보니까 그 약간 이제 내구재 쪽으로 해가지고 수요가 좀 많이 있었고.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주말 뉴스를 보니까 인천공항에 사람이 줄 서 있는 출국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진을 좀 봤는데 결국 해외, 그 외국 뿐이 아니라 국내 같은 경우도 그 외출이라든지 그 나들이 뭐 이런 여행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런 것들이 IT 기기의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것이죠.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판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예. 또 하나가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 기판 사업에 오히려 철수를 합니다. 철수를 했죠. 이미 확정을 지었고 그와 관련해서 BH가 반사익을 누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애플향 관련된 매출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삼성 관련해서의 매출도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계속 나왔다라는 거, 그러한 것들이 실적에 상당히 좀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신다라면은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나 기관 쌍끌이 매수가 유입됐는데 계속해서 외국인은 매수에 유입되고 있고 기관들도 이제는 좀 매수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반영되고 있다라면 지금 신고가는 고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네. 치고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장에서 9% 넘게 10% 가깝게 지금 상승력을 보여주다가요. 지금 현재는 4%대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계속해서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네. 네, 증권가 분석을 보면은 현저히 낮은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어요. 네, 일단 뭐 지금 현재 PER 기준으로도 한 10배 정도밖에 안 되고 예. 주가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적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영업이익 증가에 대한 것을 반영한다라면 상당히 좀 그 덜 반영되어 있다 주가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. 최근 심텍 같은 경우가 뭐 심텍이라든지 예. 코리아 서킷트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이들 기업이 최근에 PER 기준으로 한 16배까지 올랐거든요. 예. 작년 연말부터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면서 네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배, 뭐 17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. 그럼 BH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배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동일한 평균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 13배, 14배만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지금보다도 최소 20, 30% 이상의 상승 여지는 남아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동일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.